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렇다고 잊어서도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손순희 씨께서는 학동 참사 유가족이 계신데요. 네.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의 부재가 아직은 굉장히 낯설고요. 네. 아직도 울분 섞인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유가족들이나 느끼는 그리움이나 고통이 더 크지는 않으신지요? 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을 요리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셨는데, 이제 이번 명절부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네. 열흘쯤 전에 이제 광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동 참사 대책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유족들의 그 연대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대 요청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들었던 네.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네. 좀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뭐 유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오셔서 드렸던 말씀은 49제 이후에 그 유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 요청에 응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많이 어렵고 외로워하신다라고 판단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장 의원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참사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갈래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네. 사고 이후에는 곧바로 이제 위에서 국회의원들도 내려오고 국무총리도 와서 유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사고의 수습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수사 그 근절 대책까지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약속들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차차 짚기로 하고요. 네. 먼저 지금 학동 참사 관련돼서 경찰 수사가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나 본질에 접근했다고 보시는지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본질에 전혀 접근을 못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요. 네. 7월 28일 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경찰이 주로 그 발표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네. 그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사한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있었는가에만 집중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숨겨져 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들, 그다음에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여기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역할에 대한 규명은 네.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제들 생각하기에는 전혀 본질을 접근이 못한 수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수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다시 재수사를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중간 수사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네. 유가족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속도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네,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꼬리 자르기다, 부실 수사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수사 발표하면서 경찰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공사 자체가 계획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고질적인 어떤 건설업에서의 주택조합의 비리라든가 부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는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제대로 좀 물어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빠져 있고요. 주택조합이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뭐 선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제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실치사라고 하면 의도가 없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뭐 붙일 수 있는 그런 혐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초기에서부터 문흥식,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현 재개발자의 조합장이 함께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또 서로 연루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재개발 조합의 불법적인 운영 과정이나 계약의 다양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서로가 이걸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던 어떤 그 사고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이 그 하도급과 제하도급 사장 그 공사 관련자들 모두 불러서 톡방에서 서로 논의를 했을 정도로 긴밀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러한 사고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본 것 같던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 건가요? 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재판까지를 뭐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할 건지는 미지수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될까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전에 이게 처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이 해체 공사 자체가 50억의 계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공사는 12억에 진행이 됐어요. 40억 원에 가까운 돈 이게 지금 사고의 대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을 현대산업개발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께서는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네. 미필적 고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정말 크게 다친 광주시에서 유례 없는 큰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내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유족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철거 작업을 이런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신호수도 불분명했고 뭐 도로를 차단시킨 그런 방지책도 없었고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전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버스가 멈췄기 때문에 붕괴된 건물에 이제 버스가 깔려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 유가족들은 단순한 뭐 과실치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이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더불어서 이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비리 이런 것들이 꼽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간간이 이런 문제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 사업 자체가 네. 민간에 맡겨지고 있는 그래서 민간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주택조합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게 되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도시정비업체라고 하는 전문업체가 결합이 돼서 이 지휘하에
모든 조합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선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각종 비리 이권에 개입하고 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를 이렇게 발출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비의 대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네. 어디에 비리가 개입했는지를 알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네. 그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문웅식 씨가 최근 이제 귀국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 결성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걸로 보십니까? 대변인께서는? 뭐 문웅식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는 일정하게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좀 포착된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략 지금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곤을 수수했다는 것, 그다음에 입찰 담합 같은 어떤 불법적인 어떤 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 네.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건 대부분 이제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이제 문흥식의 수사 방향의 초점을 자꾸 경찰 이런 방향에서만 흘리고 있는데 유족들이나 시민 대책이 또 이제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게 문흥식이 실은 현상과도 유착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재개발 조합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던 이러한 이제 그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혐의에서 네. 문흥식이 어떤 역할을 했고 관련돼서 현산이나 재개발 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조합 결성할 때 아니면 계약할 때 이때부터 다 뭐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뭐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합류해서 돌아다녔다는 정황. 네. 재개발 조합의 총회 때 현대산업 관계자들이 계속 드나왔던 정황.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자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뭐 유가족들께서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뭡니까?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일대로 해결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게 많고요. 이렇게 관련자 처벌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법률 대리는 이제 참사 관련해서 재판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병합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네. 전달한 걸 알고 있는데 재판을 따로 진행했을 때 생기는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재판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 관련자들이나 구속된 피해자들을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각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지금 잘못을 미루기에 급급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재판부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참사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증거하고 증인이 서로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또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재판부에 이번 사건의 재판들을 좀 병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병합 심리의 필요성은 이제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네. 이것이 상대방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 상황을 다 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 효과적인 어떤 처벌이 정말 과실 치사 혐의조차도 네. 쉽지 않게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합 심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동 참사 이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사라든지 점검들은 이루어졌습니까? 시에서 이제 합동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바퀴를 돌았죠. 네. 지금 광주의 재개발 현장이 뭐 33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점검해서 뭔가 이제 뭐 시정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사에 한정된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네. 뭐 학동처럼 무슨 버스 종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설해야 되는 게 없는지 이런 안전 조치들을 이제 초기에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다 더 본질적인 주택 조합들의 어떤 비민주적 운영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도 안 된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버린 거죠. 네. 감사가. 뭐 공사 안전뿐만 아니라 불법 제도급 제하도급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했던 말씀이 저번에 심상정 의원이 네. 우리 시민 대책 출범할 때 함께 하셨는데 무엇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안 되는 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현행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걸 엄정하게 집행할 의지만 있으면 네.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고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뭐 예컨대 뭐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예, 집권당이 민주당 이걸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참사 이후에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 문제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있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또 이제 그 문서로 된 매뉴얼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해결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다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관련해서는 정의당에서 더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개정의 필요성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이런 시민재해들을 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제정이 이제 된 중대재해법에서 산업안전재해와 시민재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학동 참사 같은 경우는 시민재해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 범위 자체가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진 않았거든요. 네. 시행령에라도 이게 그 시민재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강은미원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진실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것들 아직 맺어지지 않은 이 와중에 2차 가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네. 뭐 시민대책이 지난번에 출범할 때 보니까 뭐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네. 자기 슬픔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에서 유족들이 오셔서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좀 와닿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 이거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서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없도록 만드는 거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한테 현대산업개발에서 세월호 때보다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뭘로 보고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유족들이 가슴에 대못을 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공중파 드라마에서 이게 학동 참사 장면을 활용해서 그 장면을 써가지고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얘기를 뭐 직접 드라마를 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 얘기를 전에 듣긴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 유족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고요. 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사실 뭐 저희들만의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낱 드라마에 대한 뭐 자료로밖에 쓸 수 있는 뭐 가치밖에 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회의감도 들었고 정말 그냥 단순한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사고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절망감에 쌓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들은 정말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들이 SBS 드라마 영상 논란에 슬프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에서는 그러니까 사과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책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네.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래서 뭐 대표가 내려오든 아니면 최소한 드라마 제작국의 어떤 책임자가 내려오든 내려와서 유족들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라. 여기까지가 당신들이 할 일이고 만약 이런 정도의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미 전했고요. 네.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마 재난 사고 이후에 세월호 때도 그렇고 네.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굉장히 큰 거지만 이게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공격들이 2차 가해들이 이제 그들을 가해졌을 때 그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평생 남을 상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뭐 그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재난에 대한 사고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별도로 이제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참사 초기에는 뭐 TF도 꾸려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 유족들이 현재 그 일상생활에서 많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네.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또 일부는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유족도 있고 광주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지역을 떠난 유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자체에서 초기부터 참사 초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유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 약속했고 저희도 이제 물론 광주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TF팀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과연 존재는 하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구심이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세심한 이런 정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유족들의 생각입니다. 네, 대책에서 보시기에도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그것을 위해서 시하고 시민대책위가 같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아마 그 팀에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유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TF 유족도 함께 참여하시기로 했고요. 네. 어쨌든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광주는 좀 달라야 한다, 다를 것이다는 기대가 많이 무너져서 좀 행정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게 되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그게 광주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광주청 네. 같은 경우와 이제 광주시가 동시에 어떤 유족들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런 팀을 운영했었는데 조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책임을 떠넘겼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막기 위해서 차라리 광주시에서 책임지고 TF팀 운영해달라 이런 네. 요청을 했었고 네. 아마 그와 관련돼서 광주시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은 이제 진실규명이나 재벌방지 대책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장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고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게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근절 대책을 법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100일이어서 사고를 수습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뭐 처벌 규정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네. 앞으로의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다시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네.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우식 대변인. 네, 뭐 똑같은 맥락에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걸 광주 경찰에 먼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광주에서도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학동 사구역과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더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도 많아요. 뭐 양동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심란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학동 사구역 못지않은 사고가 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재개발 사업 비리 구조 전반에 대해서 좀 경찰력을 확대해서 수사력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없이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재발방지 대책도 좀 정말 언발이 오줌 누끼시게 그런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덧붙이자면 지난 8월 10일 날 정부에서 사고 방지 대책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해체 공사에 대한 좀 더 안전 강화를 할 방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법 하도급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대책들만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사업에서의 어떤 민간이 운영하면서 주택조합의 비리 이게 부실 공사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자체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별개로 유가족들이 느끼는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참사가 저희 유족들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저희 가족 그 고인이 되신 저희 가족의 명예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의미로 저희가 지금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 개정만 제대로 되고 그것만 제대로 뭐 실행이 된다면 저희는 뭐 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게 뜻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세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순간 진실도 묻히게 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재발 방지 대책도 물 건너갈 것이다. 또 학동 참사 같은 그런 후진기형 사고가 어디선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헛소문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시민들이 좀 더 자각을 갖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받아들이자. 최소한 정보를 확인하고서 말씀하자. 네. 그렇지 않으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들이라면 최소한 그런 소양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손 선생님.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나는 아니다. 라는 아니... 이런 절대적인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참사를 저희 가족이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눴는데요. 나와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특히 어렵게 자리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오늘도 김치룡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3년째 네.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 광주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은가? 또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또 새로 세워진 아파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고층 아파트들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여기에 이제 법정기구인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좀 개선 방안은 없겠는지를 살폈는데요.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취재된 사례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전주의 관문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 2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려던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광주 유스퀘어 맞은편 호반서밋처럼 상업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관까지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높이를, 층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께 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터미널 옆에도 작년에 그 층수가 사업성만 고려해가지고 높은 층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 안건들을 종종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맞은편에 있는 전주 동부시장에도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이 15년 넘게 추진돼 왔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지금껏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근처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남문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문화재 경관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됐고 이후 사업 추진위가 문화재청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28층과 25층, 다시 20층까지 낮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기능 특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LH의 가로정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고 층수는 7층짜리인데 당초 계획안 40층보다 5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겁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부결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뭘 하면 항상 부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불만이 있으시군요. 네.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뭘 하자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 발전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뒤처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여기서 이 개발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선다라고 보상해줄 테니까 뭐 매출이라 그럴까 또 어려운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도심 건축물 높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원도심의 높이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m, 즉 13층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서 소개한 시외버스 주상복합 건물 개발안이 부결됐고 39층짜리 아파트의 높이는 28층으로 10층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고층 건물,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낙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같은 구도심과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층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역사 도심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착 단계입니다. 저희는 아마 우리 전라가면 축으로 해가지고 장래 미래는 문화도시 하는데 경고하게 된다. 이렇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팎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각자 집회를 열며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간 찬반이 첨예하자 대전시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고 저는 선언을 했고요. 640억에 들여서 갈마지구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어갖고 저는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대규모 그 지방정부에서는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신청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공론화위원회의 두 차례 숙의 토론회 결과 사업을 반대하는 쪽이 60.4%로 찬성 37.7%보다 높게 나왔고 결국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처녀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과 경관 문제가 뻔하고 환경적 보완 조치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책임자로 오는 교통 문제, 경관 문제는 전혀 뭐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 그걸 재심의해도 결국은 보완할 방법이 없겠더라.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시 북동입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에 최고 층수 3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문동과 임동, 유동 등 주변에서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곳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2, 3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가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수요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랄지 외부의 수요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랜드마크적인 특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런데 북동 지역의 일부 상인들과 원주민들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주로 들어서는 현재의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지금 양동시장에 사방팔방 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또 누문동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임동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북동까지 올라가면은 광주 한 복판에 고층 아파트 숲이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건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업지역 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가 부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재개발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점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앞서 봤던 다른 도시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네요. 예.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앞서 그 전주와 대전시 사례를 보셨지만 그 광주와 참 비교가 많이 되시죠.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선시장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전주시장이 그 전주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저밀도 개발 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 그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고요. 네. 대전시의 그 민간공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광주시도 민간공원 아파트 9개 공원에서 10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하나도 부결된 거 없이 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아파트 2개 공원, 내봉공원하고 월평공원 2개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자가 소송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이 광주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없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네. 이들 두 도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이게 시민사회 감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이제 해달라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 비공개가 방침이고 그게 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혹은 그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요. 네. 민원 요구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신 있게 발언할 수가 없고 압력을 받게 되면 네.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회의이다 보니까 회의가 공개되거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바로 공개가 되면 네. 지역 경제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공개 방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지역의 도시 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히 그 원칙일 텐데 그거를 막고 비공개 방침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은 또 그 어떤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네.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티 플래닝 커미션, 우리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안건을 심의합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 등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한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물론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뉴욕 시민들은 전화 혹은 인터넷 화면 중계를 통해 이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개도 중요하지만 공개가 아니라 참여를 내게 독려하고 있다는 거,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싶어하고. 일본 도쿄도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도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기본 방침이고 사전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청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계획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근데 물론 우편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명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유럽 도시 가보면 지붕색 통일돼 있고 창문 위치 정해져 있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요건을 갖춰서 이쪽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올려가면서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거든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인 지난 6월에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곳에는 최고 층수 29층짜리 아파트 19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해봤습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린 6년 전 회의록이 정보 공개 청구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 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주변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관 문제가 회의 끄트머리에 잠깐 등장하지만 사업자 측 설명을 듣고는 별다른 논의 없이 안건이 그대로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바꾸기 위한 모임입니다. 도시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기에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계획했던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결정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더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시민의 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 방법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실명으로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좀 폐쇄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뭐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그러한 항의성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자꾸 발전한다고 하면 공개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례만으로 불충분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룡 기자는 지금 3주 연속 광주 아파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는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철거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하고 또 조종진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그 문웅식 그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재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네. 도주했다가 이제 입국을 했죠. 물론 그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동 참사가 이런 책임자 처벌로만 그쳐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앞서 지난 3주 동안 보셨던 것처럼 광주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웃돈이 뭐 5억 원, 8억 원, 10억 원까지 붙어서 거래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 시장 그리고 계속 높아만 가는 그런 고층 아파트 여기에 묻어있는 부동산 욕망,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불로소득의 욕망이 결국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동 참사가 이런 어떤 그 부동산 욕망에 대한 일종의 경고음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문수의 시사문색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